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한화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주 김화영의 이슈앤 이슈에서는 대전 지역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한화 대전 공장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대전의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 점검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사업장 이런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하는 건데 이게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런 이유로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저그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그런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는 업체 스스로가 안전관리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국방 산업을 한 방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소방 당국이라든지 시 당국과의 접근성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5명의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도 바로 또 3명 또그 젊은 청년들의 유명을 달리한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를 대표하는 화학기업에서 연이어 폭발 사고가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두 차례 이런 그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안전관리 매뉴얼조차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유족들도 좀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어요. 이 해당 그 회사에서는 무슨 뭐 위험성 평가도 하고 또뭐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뭐 개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건 바로 이제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을 좀 자치단체와 해당 업체가 그 어떤 조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실시간으로 검증도 하고 뭐또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얼마 뒤에 또 일어날지 이건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안보와 생명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수천억짜리 뭐 몇조짜리 이런 비행기, 뭐 미사일, 뭐 이런 각종 장비에 있어서 비리 문제로부터 이제 형평성 문제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이제 시스템이 있고 또 이제 그 산업 방산 산업 안에서도 위험한 부분은 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그 위험한 부분이 집행될 때 거기 예산이 위험수당이라든가 위험한 일에는 더 안전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럴까? 대전 고용노동청은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특별 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또 전면 무인화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화를 한다고 하는 건 이제 과학 기술력과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 일정 부분 감당할 것은 지금 요것도 사실은 거의 안전장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장으로는. 근데 그 안전장치를 다한 상태에서 무인화된 상태인데 뭔가 이제 늦고 빼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 잠깐 사이에 이게 터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억울하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저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대부분의 커다란 사건들, 사고들을 보면, 되게 인력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사소한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보면, 지금 이 사고 조사 결과에 분명히 이런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인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뭐김 대표님 말대로 무인화라고 하는 게 전면 무인화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지역의 이슈와 정책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거침없는 토크를 선보이는 김화영의 이슈앤이슈. 안전관리 도마에 오른 대전을 주제로 문제점과 대안을 고민하는 이번 이야기는 CNB 채널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